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식당에서 원하는 테이블에 앉기 네 번째 챕터의 네 번째 이야기네요. 네. 자, 원하는 테이블에 앉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저 혼자가 갔다면은 그냥 앉으라는데 앉아서 그쵸? 그냥 먹겠죠. 네, 그리고 네. 좀 인기 있는 먹고. 식당들은 네. 막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혼자 왔는데 막 4인석 차지하고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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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줄 한참 서서 뭐 들어가기 바쁘고 그렇죠. 이렇지만 만약에 어떤 데이트 상대와 함께 있는 자리라면 그렇죠. 뭔가 추우세요? 더우세요? 막 물어봐 가면서 그렇죠? 뭐 배려를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창가 쪽 테이블로 부탁합니다. 마도가와노 테이블니 오네가이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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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가와가 창 가인가요? 네. 마도가 창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와가 가장자리. 쪽 어느 쪽 이런. 네. 아, 이쪽 저쪽. 네네. 아, 그러면 내 쪽 하면은 고치라가와. 그런 말도 있나요? 예, 제가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잘 하셨어요. 틀렸다면서요? 네, 틀리셨는데. 네. 막 들어오는 건 좋은 자세.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내 쪽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배운 걸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고찌라? 네, 고찌라. 아, 그냥 그렇게? 이쪽?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마도가 창이고요. 네. 가와가 쪽. 네. 그러면 노는 의. 네, 소유격이죠. 예. 마도 가와노 문이 일본어로 뭔가요? 문이요? 네. 도와. 도와. 그러면 문 쪽은 도와 가와노.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도와 이렇게 되고요. 가와노. 네. 도와 가와노. 문 쪽 자리를 혹시 선호하세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마도 가와노 테이블니 오네가이시마스까지 해봤고요. 네. 단어 좀 볼까요? 야외. 야가이. 그러면 야가이 가와노 테이블니 오네가이시마스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패턴으로 넘어가죠. 네. 다른 자리로 주세요. 호카노 세키니 오네가이시마스. 호카노 세키니. 세키는 좌세키. 네, 그 세키. 네, 맞습니다. 호카노 세키니 오네가이시마스. 네, 자리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흡연석으로 주세요. 네, 이거는 실제로 식당 가실 때 많이 물어봐요. 금연석으로 드릴까요? 흡연석으로 드릴까요? 맨 처음에 몇 분이세요? 이거 물어보고 나서 금연석인가요? 흡연석인가요?를 항상 물어봐요. 거의.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봐 보실래요? 저한테? 아, 제가 종업원이 되세요? 네. 이라시아이마세. 남매사마데스까? 남매사마데스까? 네. 몇 명이니? 네, 몇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뭐 세 명이다. 그러면 쌈 이렇게 하나요? 산인데스. 네? 산인데스. 산인데스. 네, 손가락으로 뭐 보여줘도. 산인데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급연속으로 드릴까요? 흡연속으로 드릴까요?는요? 뭐 이제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기친 새끼대 요로시이데스까? 뭐 흡연속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아하, 물어볼 수도 있고. 요로시데스까? 네,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아, 그랬나요? 네. 네. 새롭다, 그렇죠. 기친 새끼니 요로시이데스까? 네. 아, 기친 새끼대 요로시이데스까? 대인가요? 네, 여기서는 대가 씁니다. 기친 새끼대 요로시이데스까? 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기엔 새끼대 요로시이데스까? 금연석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기엔 새끼대 요로시이데스까? 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대답을 해야죠. 제가요?
아, 네. 아,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군요. 저는 네. 금연석으로. 네. 기엔 세키니 오네가이시마스. 네, 그러면 금연석으로 기엔 세키니 하이 고치라이 도조 이렇게 모시고 가겠죠. 아, 그래요. 네. 기넨이 금연인가요? 네, 금연입니다. 금연 세키니. 네. 금연 세키니 기넨 세키니. 기엔 세키니. 금연 기넨 기넨 금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패턴으로 가죠. 네. 더 조용한 테이블 주세요. 모토 시즈카나 테이블은 오네가이시마스. 아하, 모토가 더군요. 네, 더. 모토 이렇게. 네, 맞아요. 더 할 수 있네요. 예를 들면은 와인바에서 네. 아, 소믈리에로. 네. 소믈리에로. 네. 소믈리에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믈리에로가 와인을 따라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모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글라스 한 잔 시켰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막 꽉꽉 발바 담으세요 막 이런 거. 그렇죠. 모토. 네, 모토. 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망신이겠죠? 망신이나 저는 좀 아, 글쎄 뭐랄까요? 외국인은 네. 항상 뭔가 좀 더 외국인은 항상 뭔가 좀 더 이렇게 외국인에게는 관대하다. 약간 이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는 좀 친절하고 그렇죠. 왠지 국내 이 내국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법한 것도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아니, 잘 모르니까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배려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모토모토를 써봐야겠다. 자, 더 조용한 테이블은이로 부탁합니다. 네, 모토 시즈카나 테이블은이 오네가이시마스. 시즈카나, 조용한. 네, 조용한. 시즈카나, 조용한. 네. 그래요. 그래서 모토 시즈카나 테이블은이. 네. 그러면 더 조용한 방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토 시즈카나 룸은이 오네가이시마스. 모토 시즈카나 룸은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테라스 테이블로 부탁합니다. 테라스 테이블은이 오네가이시마스. 전망이 좋은 테이블은이로 부탁합니다. 덴보가 이 테이블은이 오네가이시마스. 덴보가 이이 전망이 좋은. 네. 덴보가 이이 테이블은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시원한 자리 주세요. 시원하게. 스즈시 세끼니 오네가이시마스. 아, 스즈시. 네. 스즈시. 이게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 시원한. 그러면은 뭐랄까? 은행에 딱 들어가면서 네. 시원하니까. 네. 스즈시. 스즈시. 이렇게 네, 맞아요. 아, 그런데요. 아, 이런 말은 좀 참 죄송스럽지만 네. 일본 분들의 감탄사는요. 네. 왜 이렇게 한결같이 바보스러울까요? 그래요? 스즈시. 우리는 그냥 시원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시원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 지금 한국 사람이라 굉장히 예. 이 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건데도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네. 스즈시 아유 바보 같아요 라는 느낌인 거. 아 이거 진짜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한 말씀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뭔데. 그렇죠. 그러나 또 이런 거 있어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네. 일본 분들은 꼭 싸우는 것 같대요. 아, 네, 그렇구나. 한국말이 다다 이렇게 끝이 다로 끝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 뭔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려서 아하. 네 싸우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렇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중국 분들이 이야기하면 더 싸우는 거 아니냐? 다 싸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각자 이제 자기 보는 이 관점이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시원하는 스즈시 이렇게 하면 좋고요. 네. 아, 따뜻하는요. 아따따까이 세끼니 오네가이시마스. 아,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배운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 세끼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따뜻하다 하면은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 이건 좀 비교적 낫네요. 네. 스즈시 이거보다는 아타타카이 여기 훨씬 낫네요. 아니 시원한 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확 좋아지니까 스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투가. 그럴까요? 여성분들이라면 스시 다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스시 다나. 네. 다나는 뭔가요? 뭐 그냥 어머 시원하네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요. 아하. 네. 스지시 제가 연습하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뒤에는 자주 사용하는 이 짧은 어떤 표현들. 네. 감탄사에 가까운 표현들. 감탄사들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런 표현들을 모아놨네요. 베스트 표현들. 아노 선상. 아하, 그렇게 네. 아노 저기요 하는 표현이네요. 저기 선생님.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뭐더라 그 유명한 시부야나 네. 아니면은 신주쿠나 로뽕기나 에서 아름다운 어떤 분을 발견했어요. 네. 네, 그러면 말 좀 걸어보고 싶고 그러면은 첫 마디는 당연히 아노 아노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또는 스미마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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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노 저는 아노가요. 네. 우리말로 아, 그러니까 뭐 요런 편인 줄 알았어요. 어,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아노 소리 난 데시다께. 뭐 그러면 이렇게 가만 있어 보자. 막 어른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 가만 있어 보자. 아, 그 느낌은요. 또 아, 네. 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씩 이제 뉘앙스는 있는데 음흠. 아노는 항상 이제 말을 붙일 때 말을 상대방에게 걸 때 시작할 때 저기 뭐 이렇게 시작하는 아노 이렇게 네, 아노 아노 이게 뜻이 있나요? 아자와 노자가 아노 아노를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하자면 네. 우리 고소 아도의 그 아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쩌기 네 쩌기 그 쩌그 네, 있는 거 그 아인데 아노. 그리고 노는 뭐뭐의라는 뜻이잖아요. 저기의 뭐 그 정도 뜻이 될 텐데 사실 우리도 저기요 하면서 말을 붙일 때 저기를 보라는 뜻으로 저기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표현 뭐?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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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하면 그러면 난다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다 똑같은데 뭐 난다요 이제... 난자. 응? 난다요 난자. 아 난다요. 네 그거랑 똑같은데 네. 일단 나니는 반말이니까. 아하. 네. 나니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존댓말로 한다면 난데스까? 아하. 난데스까? 네. 난다요도 반말 아닌가요? 네, 난다요도 반말이에요. 혼잣말에 가깝나요? 그렇죠. 거의 네? 뭐라고요? 약간 그런 표현이라서 솔직히 뭐 반말과 존댓말의 그 딱 구분을 짓는다기보다는 네? 뭐 이렇게 반문하는. 아하, 그래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나니가 했으나 존댓말로는 난데스요. 난데스까? 아하. 난데스까? 네.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소래데? 소래데? 아, 그래서가 영어로 so. so. 이렇게 하는데 네. 일본어로 소래데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막 말을 재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래데? 아니면은 그래서 그래서 그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소래대가 아닌가요? 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쏘? 그래? 뭐 이러면서 약간 화난 것처럼. 아하 그 소래대의 소는 맞나요? 네 같은 소예요. 그러나 소. 좀 소를 이렇게 쏘 이렇게 한다. 네. 그럼 이 소는 일본어의 소나 영어의 소나 똑같이 쏘네요. 쏘 그러네요. 일본어도 so. 네, 뭐 쓰는 시츄에이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제가 혹시 억지를 부르고 있으면 따끔하게 가르쳐주세요. 네. 언어가 we are the world네요, 그렇죠? 네. 자, 정말. 헌또. 진짜야? 헌또. 아 진짜. 헌또. 아하, 아 진짜 이 표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헌또가 일본어로 이렇게 사용되는군요. 네, 헌또니 이럴 수도 있고. 헌또니 헌또우. 네. 좋네요. 혼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앞으로 뭐 알려주시면 혼또? 이렇게 제가 물어볼 수 있겠네요. 혼또? 아 그러면 아 그래요는 뭐라고 하죠? 아 쏘까. 아 쏘까 이렇게. 아 쏘까. 아 쏘까. 네 이거 지금 다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쏘데스까 이러면 이제 아 그래요. 존댓말이 되겠죠? 아 쏘데스까.
So desu가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이게 서양 친구들이 와서 네. 한국말로 반말하는 애들이 있고 존댓말하는 애들이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존댓말은 사실 어려우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걸 딱 보면은 이게 그 애들이 어학당을 다녔는지 네. 아니면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지 놀면서 배웠는지 이게 딱 보이죠.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배울 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랄까. 그렇다고 너무 또박또박 존댓말만 하는 것도 약간 애가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이네요. 그 우리는 이 외국인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의아한 표현을. 저 왜 이렇게 버릇없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길 바라야죠. 네. 자, 시끄러워. 우루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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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루사이는 이게 우루사이는요. 네. 요게요. 우르르 이렇게 시끄럽게 뭔가 애들이 시끄러워요. 예, 네, 조카들이 네. 잔뜩 왔다 갔다 가는 어떤 지금 느낌이 그렇군요. 우르사이. 조카들이 시끄러우신가 봐. 그렇죠. 우르사이. 조카들은 모든 조카들은 시끄럽지 않나요? 그렇죠. 자, 시끄러워. 우르사이. 우르사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감히 누구한테 우르사이라고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 조카들이 있지 않은 한 그러게요. 우르사이는 쓸 일이 없다. 네. 자, 두근두근거려요. 도끼도끼스루. 야, 이거 괜찮은 조합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1번 표현은 안 오고요. 2번 표현은 도끼도끼스루가 되겠네요. 이거 뭐 그냥 네, 이거 뭐 뺨맞기 좋은가요? 아니요. 저 비오끼가 아리마스까 이럴지도 몰라요. 그게 뭐죠? 병이 있으세요. 병이 있으세요. 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 표현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아노와 도끼도끼스루 사이에 어떤 매개가 되는 표현이 하나쯤 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근데 진짜 뜬금없이 네. 두근거려요 이러면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아, 그래요? 당신을 보니까. 아, 아름다우시네요를 한번 해주고요. 아, 네. 기레데스네. 기레데스네. 네. 와타시가 도끼도끼 시마스. 아, 이렇게. 그 제가 두근두근하네요. 네, 저는 뭐 쓸일 없으니까 연습은 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짠해.